멜라토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흙이 나은 알. 이 흙이 나은 알을 드시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흙이 나왔다고요? 네. 예. 흙이 윽 해서 나온 알을 저랑 같이 지금 드시러 가보시죠. 네. 알찬 정보인데요? 이정혁 특기 선수에서 요리 영국어로 저 푸드킹콩이 제안하는 리폼 요리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예. 먹으면 행복해지는 음식이 전라남도 곡성에 있다는데요. 요리의 재발견 푸드킹콩 최승원입니다.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자란 천연 멜라토닌. 오늘 리폼 요리의 주 재료는 바로 토란입니다. 토란. 최근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힐링 푸드로 곡성의 토란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흙이 나은 알이군요. 그런데 이 토란밭에서 심상치 않은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아 뭐예요? 왜 이러세요? 아 판을 깨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건지? 오. 가을 보물이라면서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에 틀어야 이게 집어던져야 돼요. 세게 쳐야 돼요. 킹크니까 한 방에. 진짜 알처럼 생겼네요. 어때요? 달궜어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이 좋고요. 예, 또 일교차가 심하고 또 땅속에 미네랄이 많아서 그래서 좋습니다. 깨끗한 흙에서 태어나서인지 병충해도 강해서요. 농약을 쓸 필요가 없답니다. 친환경인 거예요. 이 토란이요. 우리나라에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유일하게 배고픔을 달래주던 아주 귀한 구황 작물이었습니다. 네. 선배님이네요. 조선시대의 흉년과 보릿고개를 견디게 하는 아주 소중한 먹을거리였는데요. 좋은 토란을 찾는 비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자르면 진액이 많이 나올수록 토란이 좋은 거예요. 둥글둥글한 타원형에 잘랐을 때 단면이 단단하고요. 점성이 있어야 아주 좋은 토란이래요.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을까지 굳세게 자라서인지 알알이 꽤 다부집니다. 아주 실하네요. 제가 착복했으니까요.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나요, 이게. 왜? 이것은 저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큰일 나요. 익혀서 먹어야 해요. 아, 그래요? 예. 독성 있는 토란! 날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흙도 먹으면 안 되니까. 뭐. 호박잎처럼 생긴 이것은요, 토란의 잎인데요. 참 크죠? 호박잎이네요. 이 막대기처럼 생긴 거는요 토란의 줄기입니다. 뭐 손질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별미 중에 별미예요. 아 이게 토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줄기, 뿌리, 잎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토란 요리를 소개합니다. 능이 버섯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토란 국부터 쫄깃한 식감의 토란 줄기 볶음, 고소한 토란잎 무침까지 항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예. 시골에서 이러다 보면 이제 술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침 숙취. 아, 숙취. 여기 귀에 있어. 그러니까 애기 막 낳고도 토란잎 문대 갖고 국기를 주면 피도 멈추고 사람도 좋고. 맛있겠죠? 많이 어머 맛있게 드시네요. 맛은 물론이고요. 영양도 고루 갖춘 토란 요리.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이렇게 싸서! 그렇죠! 토란잎 무침이 위에 쫄깃한 토란 줄기를 얹고 한입 배워물면요! 어머나! 토란 속에 마치 고기가 들어간 듯한 그런 식감? 토란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이거! 토란국인데요. 이게 아주 그냥 맛이 정말 예술이지! 쫀득쫀득하고! 싹 뭉그러져서 싹 넘어갑니다. 치즈로 넘어가 버려. 숨 넘어가 버려. 토란 하나에 세 가지의 맛을 느끼니 일석삼조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토란은 이름부터 참 낯설고 새로운데요. 예. 좀 더 친숙하게 즐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요리의 재발견 푸드킹콩에게 내려진 등명.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토란 요리를 만들어라! 가을철을 맞아서요,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토란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석기 때문에 몸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토란의 그 떫고 아린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지금부터 이 푸드킹콩이 좀 더 올바른 조리법으로 리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독성이 있는 토란은 꼭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해야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란의 독성을 없애려면 끓는 소금물에 토란을 살짝 데치거나 저렇게 식초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리는 토랑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닭고기를 활용할 텐데요. 토랑과 닭고기. 네. 볶음탕 해 드시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이때 올리브 오일 넣고요. 향신료도 넣어 줍니다. 중불에 잘 지져 줍니다. 중불에. 중불에. 소리 들리시죠? 소금물에 익힌 토란을 넣어 함께 볶아주는데요. 이야. 카레와 다시마 물을 넣고 푹 졸여주는데요. 오, 간단하네요. 이제 카레의 주성분은 강황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요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토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미끌미끌한 성분이 갈락탄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거 하지만 이 미끌거림 때문에 그 식감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자, 먼저 토란과 찰떡궁합인 다시마 물로 밀가루를 풀고 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체내극 결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강을 갈아 함께 반죽을 만들었어요. 어, 예. 반죽. 뭐 마가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전문이 궁금한 토란은 빵으로 만들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어머나! 아, 기름도 안 두르고 팬케이크 같아요. 토란이 생강을 만났을 때 독특한 향과 식감이 일품인 토란빵이 탄생됩니다. 토란빵이요? 네.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푸드킹곡이 제안하는 토란카레 치킨과 토란빵.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토란의 재발견인데요. 과연 임무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정말 맛있겠네요. 이국적이 됐어요, 음식이. 약간 인도 요리 같기도 하고. 카레에 감자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란이 들어가서 맛도 생소하고 특별하고 얘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아, 어른도 좋아하시나니까. 네, 검증 들어갑니다. 어르신은 너 뭐였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토란 요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이 토란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많이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